자, 그다음에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쓸데없이 분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첫 번째. 정보와 디자인을 분리할 수 있다. 요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제가 조금만 더 예제를 일부러 중복해서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여기 제가 CSS 부분을 제가 일단 지우고요. 여기 보면은 H, h1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썼습니다. 자, b 태그를 쓰고요. 다시 상할코딩이라는 부분에 b 태그를 씁니다. 아, 요거는 좀 효과가 없네요. 왜냐면 h1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예, bold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 p 태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안에다가 이렇게 b 태그로 일반인이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입니다를 감싸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해졌죠. 이 b는 bold의 약자입니다. bold는 예, 그 bold가 감싸고 있는 컨텐츠 영역의 폰트를 두껍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old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bold는 이 bold 자체가 어떤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될게 뭐냐면 정보의 성격을 구분하 규정하는 것과 정보의 시각적인 표현을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p는 단락을 하, 단락을 의미하는 파라그래프의 약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보의 성격, 그 정보는 이그 컨텐츠 영역은 단락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컨텐츠 자체의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b는 볼드의 약자입니다. 볼드의 약자는 예. 이 볼, 볼드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화면상에서 두껍게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볼드는 시각적인 것이고, P는 정보,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시각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니까, 이 HTML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 이 볼드 대신에, 이렇게, 보 o i d 를 삭제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p 태그에 대한 디자인을 정의할 건데, 중간을 열고, 예, font, 하고, old라고 친 다음에, 중간을 닫아주면, 이렇게, p 태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예,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존 HTML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HTML의 시각적인 요소를 CSS라는 기술로 모두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예, 그 장점 중 핵심은 바로 이 HTML을 어떤 시각적인 역할이 아니라 정보를 표현하고 구조화시키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있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CSS는 활용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구석 나중에 CSS를 코딩을 하실 때 바로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디자인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아까는 bold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디자인을 바꾼다고 한다면 예. 여기에 있는 볼드를 다 제거하거나 볼드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CSS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p 태그 전체를 한꺼번에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뭐죠? 여기에 있는 CSS만 변경하면 요 밑에 있는 HTML 코드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CSS의 변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제가 여기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참고라고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CSS Gen GARDEN이라고 하는 예,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사이트예요. 어떻게 재밌냐면 자, 여기 보시는 웹페이지가 있죠. 이 웹페이지는 당연히 HTML과 CSS로 만들어진 웹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SELECT DESIG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링크를 아무거나 제가 클릭해볼게요. 자. 요거를 클릭하고 어떤 웹사이트가 나왔죠?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 CSS 젠가든이라는 이 웹사이트와 지금 전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 웹사이트가 똑같은 HTML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서로가 다른 CSS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른 예를 볼까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css 젠가든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디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오피셜한 느낌이 나네요. 그런데 이거 역시 도 똑같은 html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 페이지 소스 보기 를 해서 이 각각의 사이트들이 정말로 같은 html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웹페이지들이 서로 다른 css를 가지고 다른 css를 적용하는 걸 통해서. 똑같은 HTML이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CSS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 우리가 CSS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정보는 그대로 두고 디자인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이트니까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특징은 검색 엔진이 html을 해석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방문자를 유도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html 안에서 시각적인 요소들을 제거, 제거하게 되면 html이 의미론적인 의미의 어떤 어떤 정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 부분은 단락이고 이 부분은 h1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가 어떤 검색 엔진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특정한 웹 페이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정보들보다 요건 헤딩에 해당됩니다. 즉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검색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웹 페이지가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뭐랄까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하는데 이 정확한 HTML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인 HTML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 친화적인 HTML 코딩을 하게 되면 교육의 검색 엔진이 여러분들 사이트를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사이트 만든 사이트가 그 사이트를 어떤 정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타겟팅된 유저들을 또 방문자들을 예, 사이트로 데리고 올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 적합한 정확한 HTML 코딩을, 쓰, 코딩을 하게 되면 특별히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색 엔진은 결국에 여기 있는 html을 분석해서 그 html에 들어, html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 에 따라서 정보를 분류해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html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html에서 디자인을 분리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인 스크린리더가 html 해석할 수 있더, 있도록 할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 최적화와 비슷한 이슈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게 H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예, 헤딩, 제목 부분이죠. 그러면 시각 장애인들에게 어떤 HTML 시각 장애인들은 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브라우저는 예를 들면 음성에 의존하는 브라우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헤딩이고 다른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제목이니까. 그러면 더 목소리를 크게 읽는다든지 어떤 링크가 있다면 그 링크를 이것이 링크라는 사실을 예, 그 유저에게 알려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런데 시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HTML이 들어가 있으면 의미론적으로 웹사이트를 해석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역시 CSS와 HTML을 의미와 디자인으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